안녕하세요, 비키팬 여러분.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한태주 역할을 맡은 한기찬, 강국 역할을 맡은 장혜수입니다. 저희 드라마가 비키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첫 주연을 맡은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연기로서 처음 데뷔를 하게 된 작품이기도 한데 이렇게 시작부터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저에게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아직 실감이 안 나지만 더 많은 사랑 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Where Your Eyes Linger. Thank you for all your love and support. 비키팬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많은 질문과 코멘트를 보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정말요? 저희 그럼 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그 중에 몇 가지 답변만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지금도 저는 모델 활동한다고 하면 그때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이번엔 진짜 공감 많이 돼요. 그 영상이랑 사진 촬영이랑 다르잖아요. 그치. 또 다른 행복이랄까? 저한테는 추억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생활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나서 친구들도 만나면은 되게 애들이 놀라워 하잖아요. 형 이거 촬영한다고 집에서 뭐라 안 했어요? 노코멘트. 뭐 하나 해줬어. 무엇보다 딱 반응이 엄청 핫하잖아요. 그치. 친구들 반응도 핫했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다가 점점 왜 방송을 안 하냐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기다리더라고요. 극중 캐릭터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네. 저는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솔직히 좀 비슷한 면이 좀 많았던 것 같아. 특히 이제 운동적인 거랑 몸 쓰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표현이 많이 없어서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리액션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고기랑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 액션씬 제가 제일 탐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액션씬 몸을 키워올 거 그랬어. 태주도 같이 뛰어나서 액션 했어야 되는데 그죠? 벗은 거 봤는데 몸이 좋더라. 태주도 벗은 거 봤구나. 머리 감겨줬잖아. 아, 맞아. 저는 태주 캐릭터의 그 좀 순수한 거?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뭔가 이성을 보는 느낌이라기보다 조금 내가 화를 내고 싶을 땐 화를 내고 그랬던 부분들이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느낌에서는 태주한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솔직하고 뭔가 이렇게 거짓 없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차리는 걸 싫어해가지고 솔직한 게 좋은 거죠. 촬영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알려주세요. 촬영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아, 저는 이게 주짓수를 제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촬영을 하기 위해서 배웠었는데 그때 형과 촬영이 아닌 정말 다른 직접 관장님께 가서 트레이닝을 받았었는데 그때 형이랑 같이 합을 맞추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서로 막 그 기술들을 알아와서 형 이것도 괜찮은데 막 저것도 괜찮은데 이거 좀 간지났는데 이러면서 같이 했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동생한테 주짓수 연습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주 그냥 얘기하고 어쩐지 근데 되게 잘했어요. 저희가 연습 기간이 되게 짧았었는데 그 코치님 말로는 태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따라준다고 해서 굉장히 놀라셨었거든요. 맞아요. 이틀 만에 보라띠. 그치, 우리는 보라띠. 몇 년 걸리는 걸 땄지? 맞아요. Will these actually be answered? 이렇게 답하고 있잖아요. 아, 촬영 안 할 때 저희가 얼마나 친하냐고. 서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이제 해미 역할을 했던 귤이라는 친구랑 소통을 좀 자주 하는 편이고 같이 이렇게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감독님이랑도 만나서 맞아요 맞아요 가볍게 네, 이거 짠하는 음료수 그런 자리를 좀 몇 번 갖는 것 같아요. 다음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What's your next goal? 저는 슈퍼스타가 될 겁니다. 앞으로 많이 봐주세요. 저도 따라갈 겁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제가 형을 따라가는 겁니다. 태주가 저 이끌어주기로 했어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재밌는 질문 보내주신 비키팬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진짜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디키 오리지널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은 Check it out on Viki. 우리 디키에서 만나요. See you on Viki.